이게 잠깐만 그 다시마 팩 같은 거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팩으로 다시마 팩 여기 있어요. 팩으로 이제 물을 벌써 끓여놔야 돼. 육수를 내고. 우리 그때 해봤었잖아. 네. 야, 면들은 뭐에 넣었어? 그리고 뭐 하나 많아긴 한데 좀 떡을 불려볼까요? 떡? 네. 그래. 해갖고 좀만 씻어봐. 기르면 요거를 금방 씻을게요. 아, 여기 핸드폰이 안 터져가지고. 레시피. 잘 됐어. 핸드폰 안 터졌어. 당황하게. 아주 잘 됐어. 어? 떡 어딨네? 아유. 도둑이 누구였어? 정말 떡 어딨어? 무서운 사람 많이 잡았어. 여기 있습니다. 방해기가? 깜짝이야. 뭐야? 아, 밑에 있다. 이거를 저도 불린다고? 그냥 잠깐이라도 불려놓으면은. 아니야, 잠깐 아니야. 저거 육수 끓으려면 한참 올려가지고 잠깐이 아닐 거야. 두 개 하면 되겠네? 네, 두 개 정도면 딱 적당하겠는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나 그래. 나는 레시피를 만들어야 돼. 레시피. 근데 양념장. 그러니까 양념장. 양념장을 뭐 이런 데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양념장. 근데 양념장 같은 거 만드시고 뭐 채소 들어갈 만한 거는 뭐 이 정도만 들어가도 떡볶이에 파랑 양파만 들어가도 좋은 생각이 났어. 어떤? 육수에다가 대파 뿌리를 넣어야겠다. 그래 좋아 좋아. 그쵸. 바로 그거야. 좋아 좋아. 야, 대파 뿌리를 육수에다가 넣어? 좋아 좋아 좋아. 육수 신기한데? 야, 그거 완전 꿀팁이다. 오케이. 좀 이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형 양념장 뭐 좀 드릴까요? 이게 거시기냐? 고춧가루. 근데 형 그것보다 좀 굵은 고춧가루가 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랑 굵은 고춧가루 근데 섞어가지고. 이게 네, 섞어서 하는 거예요. 저런 말이. 이게 뭐를 다 우리가 뭐. 고운 고춧가루도 둘? 아니 이게 비율이 네. 이게 맛내기가 좀 좋아요. 세탁하고 독일 이거 이거 됐지. 이게 4스푼. 그래도 뭐 4스푼하고 고추장 여기 있죠. 고추장. 이거 간장이야? 이게 진간장이야. 고추장. 그다음에 설탕. 황설탕 넣어도 맛있겠다. 황설탕 넣으면 맛있어. 백설탕도 맛있고, 설탕 넣으면 맛있어.